이곳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지원을 와 있는 HR 드림팀이 묵고 있는 서울 중구의 숙소입니다. 타지에 지원 와서 고생하고 있는 HR 드림팀의 하루는 어떨지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 숙소 촬영은 계획에 없던 거라 많이 당황한 듯합니다. 시원하게 취침 중인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올리님 벌써부터 촬영 어떻게 해요? 아, 이사님은 또 이렇게 혼자 또 일어나서 업무를 보고. 아, 이래야죠. 쉴 시간이 없습니다. 네? 방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났는데요. 남자 냄새. 아, 호래기 냄새. 지금 시간이 8시 57분입니다. 네. 언제 가시나요? 이제 또 캠프로 출발해야 되는데. 주환님. 네. 더우셨나봐요.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가시나요? 아, 당연하죠. 지원 며칠째시죠? 오늘 9일차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많이 힘듭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지원을 오셔가지고. 네, 진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오, 프리스 예쁘네. 아, 이게 요번에 신상 전에 이제 준비 완료되셨나요? 네, 이제 배송 가자미!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 캠프로 가는 게 아니었네요. 네, 네.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6분이거든요? 네. 몇 시까지 캠프에 가야 되나요? 10시 반이요. 아, 10시 반. 뭐가 이래? 맨날 갔잖아. 네, 맨날 갔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캠프가 지금 좀 안정화가 안 돼서 안정화시키고 신규 직원분들 오시면은 같이 동승하면서 교육도 같이 하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원 왔습니다. 여기 노선 파악도 좀 하고, 저희가 또 쿠친 출신이다 보니까 라우트 파악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겸 지원 왔습니다. 아, 다담님 오늘 웅재님이랑 같이 하시나요? 네. 다담님 근데 와, 신발 오늘 뭘 알래스카 오셨어요? 아니, 17,000원짜리. 아니, 요즘 광주에서 유행하는. 이사님, 이거 광주에서 유행하는 신발이에요? 아이고, 요즘 광고 같아서 계속. 와, 주환님 오늘 짐이 좋은데요? 와, 박스 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와, 전자레인지 저거 무거운데, 그죠? 에이포 용지. 아, 또 깐족거린다고 악플 달리겠다. 우와. 이러기도 하나 찍으시죠. 짐이 좋은데요? 에? 오늘 좀 많네요, 동짐이.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똥줌이 너무 많아서. 웅재님 그래도 다담님이 지연 와줘서 좀 수월하겠어요, 오늘. 아, 그럼요. 뭔 소리야, 너 혼자 다 할 건데. 대처를 하란 말이야! 날로?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건 아니죠, 남자가. 싸워가 있지. 조건님 용서치 않아요, 그러면. 월! 아, 저 지금 A1 놓고 가자니까 자꾸 다 들어간다면서 버티는 거니까. 싸운다. 안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고. 꽉 찼는데요, 차가? 아이고, 쓰레기요. 여러분, 탑차 사세요. 스타렉스 사세요. 저 동양 쓰레기 맞아. 와, 이거 다 실려요? 300개도 실었는데 200개 못 실으면 안 되죠. 제가 보면 알거든요? 이거 실려요. 실린다니까 실리긴 할 텐데 좀 더 어떻게 구분해서 빼냐고. 아, 어차피 여기 동대문이라 다 빼야 돼요. 실코만 나가면 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야, 앞에 실어야지. 아니, 왜 여기 반대로 적재를 하냐고. 어디서 앞에 보시라고, 앞에 보시. 여기다 실자. 아, 좋아, 좋아. 그치, 딱 들어가네. 두 분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와, 웅재는 이거 다쳐요? 다치죠. 오. 서울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서울 첫날은 진짜 첫날이 진짜 제일 힘들었고요. 이제 첫날 그렇게 빡세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그나마 좀 할만하더라고요.
제 거 라우트는 가까워요. 한 5분 거리. 지금 여기 중고가 솔직히 쉽지 않은 라우트잖아요. 지금 이제 신규분들이 올 텐데 그분들이 잘 적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첫날만 버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맨 처음 시작하는 거면은 첫날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초짜분들은 여기 한 달은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이제 쿠친 하셨던 이제 고수분들께서 교육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또 제가 또 쿠친 때 멘토링을 해가지고. 그 멘토링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쿠친도 이제 신입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배송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죠. 아, 쿠팡 선생님이셨다. 정진 근데 보니까 차 수동인가 봐요. 네, 스틱이 더 편하더라고요. 네. 익숙해져서 그런가 전 스틱이 더 편해요. 아 그래요? 근데 오르막길 같은데 네. 막 경사 심하고 이런데 막 시동 꺼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죠. 그건 이제 초짜들이나 그렇게 하죠. 저는 안 꺼트립니다.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 한 이제 4년? 4년 반? 4년 반? 네. 처음 하실 때 안 힘드셨어요? 처음 할 때요? 처음 할 때 힘들었죠. 네. 저도 진짜 개패급이었어요. 쿠치는 쿠팡에서 차도 주고 사실 이제 그만두거나 해도 사실 큰 손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퀵플렉스는 차도 내가 사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면 굉장히 큰 손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고수입이라는 얘기만 듣고 차도 사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돈만 보고 입사를 하시면 안 돼요. 좀 생각도 많이 하시고 몸이 힘든 일이다 보니까 저 맨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맨날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힘드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제 익숙해져서 몸도 안 아프고 편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 네,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정진이 이 차가 되게 조용해요. 디젤 차잖아요. 네. 키로수도 만 키로밖에 안 됐네요. 새 차 새 차 타셨어요? 거의 새 차 같은 중고차. 얼마 주고 사셨어요? 4천 키로 탄 거 1,400 주고 샀어요. 엄청 싸게 산 거 아니에요? 대신 전주까지 갔었어요. 차. 아. 근데 광주에서 전주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되게 멀리 가서 산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도와주실 때가 왔어요. 어떤 거 도와드린대요? 뭐예요? 이거 쌀이에요? 네, 이건 쌀인데. 아니, 무거운 거 들어드릴게요. 이거 하나. 그거 무거워요? 이거 무거워요. 이거 한 손으로 안 되겠다. 잠깐만. 제가 하나 도와드린 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여기 지금 동대문 종합시장. 아, 근데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다. 수산물 시장 이런 데보다 부산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좋아질까? 아 그냥 대단한 관심이 너무 오래 걸릴까? 이걸 들고? 네? 블랙볼인데? 물인데? 아 오늘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 알아서. 죄송한데요 신성원이 어디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착해서 잘 알려주시죠. 네. 이게 막 헤매고 있으면은 네. 막 먼저 막 알려주세요. 그죠? 네 그죠. 사람들이 다 착하더라고요. 잘하는데? 힘들어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저요?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엘리베이터 어디 있었죠? 처음에는 영상 찍기 불편했는데 그냥 재밌네요. 옹 팀장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계속 찍히고 싶은 마음? 바다님 잘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되게 힘든 데인데 지난번에 옹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잘하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중구를 맡았으면 하는데. 아 다담님이? 네. 광주에 사는데? 하지 않을까요? 주원님 여기가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 단가가 좀 세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그 정도면 할만한가요? 할만은 한데 진짜 조금만 올려주시면 조금만 더? 네. 얼마 정도나? 50원 정도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게 지연 하기셔서 여자친구 못 본 지 오래되셨겠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보고 싶으신가요? 많이 보고 싶죠. 아, 영상편지 가시죠. 아, 영상편지? 소연아, 이해 한다고 했을 때 반대 많이 했는데 월급 보니 달라지더라. 앞으로 더 많이 벌게. 화이팅. 아, 여자친구분이 처음에 반대하셨나요? 되게 반대했죠. 왜요? 위험하고 좀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요? 지금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만족해요, 정말.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두아님도 만족을 하시고, 네, 여자친구분은 하지도 않는데 남자친구의 하는 일을 되게 만족해하고. 근데 저희 댓글 보면 제가 두아님 뭐 수입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많으니까. 근데 네, 댓글에 말도 안 된다, 잘 버는 사람만 찍은 거다, 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버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막 천만 원 번다, 이천만 원 번다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진짜 한 천 명에 한 명, 두 명? 그 근사치 버시잖아요. 네. 저도 월급 빡 찍혔을 때, 매출 처음에 찍혔을 때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많이 벌려면은 많이 하면 돼요. 몸 많이 망가지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쿠팡을 제가 3년, 만 3년 하고 퇴사해가지고 퀵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퀵에서 1년이니까 아직 지금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근데 많이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당연히 못 벌죠. 못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적응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평균 다 한 500씩은 그냥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하기가 좀 그렇지 막상 시작을 하면은 좋은 거 같아요. 내 것만 하고 퇴근하면 돼요. 돈 더 벌고 싶으면은 지원하는 가면 되고.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나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처음에 하게 되더라고요 또.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안산의 웅재님, 저희 팀원이니까 인사도 할 겸 해서 왔죠. 웅재님 위로차? 네, 항상 고생하고 있어요, 웅재님. 오늘 일 안 하는 날이세요? 오늘 휴무예요. 조금 꾸몄어요, 그래서. 아, 꾸민 거예요? 네. 아, 어쩐지 멋있더라. 한번 이렇게 딱 풀샷 잡아드릴게요. 네, 웅재님 얼굴 보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광주 팀원분들도 왔으니까 이 서울이 좀 저희 거잖아요. 저희 지역까지 오셨는데 커피라도 제가 사드려야죠. 아니. 아, 오케이. 아, 제가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아, 제가 이건 해야죠. 다행이다. 38,500원. 가자! 렛츠고! 아싸,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루 더 안 먹으면 되죠. 오케이. 많이 늙었다, 갑자기. 광주보다 이거 좋다니까, 이제. 야, 쉽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진도 다 박스야, 진짜 미치겠네. 여기가 박스가 많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험난한데 사시니까 박스를 많이 시키시지 않는다. 근데 이거 나오면 막 여기 사는 사람들 폄하한다고 뭐라 하겠다. 두 분 근데 원래 친한 사이예요? 몇 번 안 봤는데 이제 우리 한 네 번 봤나? 네, 한 번 볼 때 좀 찐득하게 만나니까 24시간 넘게 같이 있으니까 한 번. 아, 같이 잠도 자고, 네, 밥도 먹고 일도 같이 하고 하니까, 네, 돈독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앞으로 회식 자리에서 내 이름 언급하지. 왜요? 아, 중구 지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얘가 저랑 하면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오게 됐네. 아, 진짜요? 술 취해서 알았다 한마디에 진짜 여기 오게 됐네. 아, 알았다 했어요 또? 술 취해서요. 말 조심합시다. 아, 주환님 지원 오신 거예요? 네. 아, 주환님 거 다 끝내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지금 이 사람들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짐이 좋은 게 많다. 봐봐. 니 키만한 거 있어, 봐봐. 아. 뭐야, 또 왔다. 아, 정재님도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했어요. 첫날부터. 어디? 그러니까 요원은? 제가 그냥 팀원 먼저 가지고 나갈게요. 어, 그럼 어차피 금방 치잖아. 배송 고수들의 작전 회의인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칠 수 있을까? 아, 끝났다. 행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뭐 분량도 막 이렇게 적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6시 안 됐거든요? 정말 열심히 뛰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하던 곳을 제쳐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타지역에 지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려는 이런 분들이 모여 지금의 HR 마인드가 완성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정말 대단한 전국의 모든 HR 가족분들이 최고입니다.